안녕하세요. 한 주에 한 명씩 와인을 마시는 주당 한 명입니다. 오늘 마실 와인은 아르헨티나 레드 와인 트라피체 리제르바 말벡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한 와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아르헨티나 레드 와인이고 이름은 트라피체 리제르바 말벡입니다. 빈티지는 2021년이고 도수는 13.5도입니다. 포도 품종은 말벡 100%입니다. 말벡은 아르헨티나 대표 레드 품종입니다. 말벡은 프랑스 남서부 지역 까오르에서 유래했습니다. 프랑스 까오르의 말벡은 검은 과실과 장미향이 살짝 스치며 부드러운 와인이 됩니다. 보르도 지역에서는 와인을 부드럽게 할 목적으로 메를로와 함께 블렌딩 되었습니다. 1852년 아르헨티나에 전해진 말벡은 보르도에서 가져간 포도나무였고 말벡은 아르헨티나의 토양과 기후에 적응하며 수많은 변종을 낳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성공한 말벡은 해발 고도 1000에서 1100m 사이에 위치한 포도원에서 자란 말벡으로 산미와 미네랄, 잘 익은 잼, 주스, 자두 풍미가 좋은 와인으로 완성됩니다. 아르헨티나 말벡 와인은 어두운 보랏빛을 띠며 자두와 바이올렛 향을 내고 부드러운 탄닌과 구조를 갖습니다. 멘도사는 아르헨티나에서도 압도적으로 큰 와인 산지로 안데스 산맥의 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의 동쪽 산기슬에 있는 포도밭의 평균 고도는 세계에서 가장 높아서 보통 해발 600에서 1100m 사이입니다. 아르헨티나 와인 생산량의 3분의 2가량이 멘도사에서 나오며 주요 와인 생산지는 마이프와 루잔입니다. 이 지역의 토양은 점토질, 석회암과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며 표면은 자갈로 덮어져 있고 이것들은 안데스 산맥으로부터 유입된 것이며 미네랄 성분이 풍부합니다. 1910년 당시에 아르헨티나 포도밭에 심은 포도 묘목의 약 80%는 프랑스 보르도에서 가져온 말벡이었으며 유럽에서 필록세라가 발병하기 전에 칠레를 통해 들여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비교적 따뜻한 마이푸는 말벡보다 까베르네 소비뇽과 슈라가 더 적합합니다. 와이너리는 트라피체입니다. 트라피체는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사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아르헨티나 와인 브랜드입니다. 1883년 설립된 트라피체의 역사는 1883년 티브루치오 베네가스가 멘도사의 포도밭을 구매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멘도사 일대에 7개의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말벡 와인 생산자입니다. 트라피체는 프랑스 와인을 즐겨 찾던 상류층에 초점을 맞춰 고급 와인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프랑스 방문을 통해 포도나무를 직접 아르헨티나에 들여왔고 와인메이커를 초빙해 전통적인 프랑스 와인 제조 기법들을 아르헨티나 와인에 적용시키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석 와인메이커인 다니엘 피를 중심으로 농학자와 양조학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풍부한 과일향과 멋진 집중도를 가진 와인을 만들어냈으며 이들의 와인은 어느 자리,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와인이 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출 1위이며 전세계 103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롯데마트에서 구매한 와인으로 가격은 18,900원입니다. 맛을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문 사이트 의견은 A사이트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4이고 B사이트 당도 2,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이고 저의 점수는 당도 1, 산도 3, 바디감 4, 탄닌 3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느낌은 와인의 색상은 검은빛이 도는 자주색을 띠며 향은 검은유의 과실향과 바닐라 향이 났습니다. 맛의 경우 먼저 포도 품종인 말벡의 아로마는 자두, 블랙베리, 바닐라, 담배, 코코아이며 와인을 즐기시는 분들의 다양한 의견으로는 블랙체리, 자두, 블랙베리, 페퍼, 바닐라, 초콜릿, 오크, 훈연, 가죽향이며 제가 느낀 맛은 블랙체리, 자두, 블랙베리, 바닐라, 오크와 가죽향입니다. 당도는 드라이하고 산도는 적당했고 바디감은 조금 묵직했으며 탄닌감은 조금 높았습니다. 알코올 도수는 13.5도로 적당했고 다음날 숙취는 조금 있었습니다. 와인 전문 사이트 비비노의 총점은 3.6점이고 저의 점수는 3.0점입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와인 산지인 멘도사의 와이너리 트라피체의 말벡 와인입니다. 자줏빛을 띠는 진한 레드 컬러의 와인으로 검은 후추와 블랙 체리의 향과 잘 어우러진 미네랄과 자두의 달콤한 아로마가 특징이며 오크 숙성을 통해 얻어진 스모키한 바닐라의 터치가 입안에서 다채로움을 더하고 뛰어난 구조감과 부드러운 질감의 탄닌이 특징입니다. 트라피체 리제르바 말벡은 트라피체의 플래그십 리저브 와인으로 12개월 동안 오크 숙성하여 아르헨티나의 전형적인 테루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아르헨티나 대표 포도 품종인 말벡 와인의 입문용이나 매일 마실 수 있는 편안하고 뛰어난 품질의 데일리 와인으로 적합한 와인입니다. 아르헨티나 트라피체의 와인이 마음에 드신다면 비비노 총점 4.6점에 91.51달러인 레드 와인 트라피체 마노스 말벡이나 비비노 총점 4.5점에 19.91달러인 레드와인 트라피체 폰데 카부 말벡도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르헨티나 레드와인 트라피체 리제르바 말벡 와인을 드시고 개인적인 느낌을 댓글에 공유해주세요. 다른 분들이 좋은 와인을 고르는데 도움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 되세요.